단 음식이 당뇨를 유발한다. 하나, 둘, 셋. 아, 다르군. 저는 단 음식, 그러니까 인슐린 얘기 나오고 뭐단 음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음식으로까지 단 거를 더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해했는데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맞네요. 사실, 아, 그게 있네요. 이게 결국은 당이 과다한 건데, 제가 듣기로 좀 다당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단당류거나 이당류일 경우에는 특히 이게 분해가 안된 상태로 금방 당이 되기 때문에 더안 좋다고 했는데, 그런 음식들이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발하는 게, 이상한가요? 맞는데, 뭐, 이것도 있으니까 뭐, 요 이 정도? 정도만 해볼까요?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저의과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단 음식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고 그렇게 사실 배우고 많이,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 음식이 당뇨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배가 나올 만큼 먹으면 당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은 답니까, 씁니까? 어느 날은 달고 어느 어느 날은 날은 쓰다고 씁니다. 하더군요. 네, 인생의 맛이죠. 술도 많이 드시면 배가 많이 나오죠. 술배가 나오죠. 그럼 당뇨가 생깁니다. 단 음식을 드셔도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배 관리 딱 하시면은 당뇨가 생기진 않습니다.